짜 우유는 많다. 우유. 반반해. 아니 책부터 읽어볼게요. 책에서 69쪽. 5번, 이거 불규칙이야. Less, least. 그 다음에 More beautiful, most beautiful. 그리고 뒤에 2번 Were more than. 3번 Later than. 4번 More difficult than. 그 C의 3번 The best. 9세 최상급 The best. 4번 The most popular. 다음에 뒤에 3번 Much more interesting than basketball. 그리고 4번 The funniest student. 자 근데 Y를 I로 고치고 EST In my class. 틀린 거 The funniest student in my class.
more times in my class. 다음에 5번. 그 영화는 그 책보다 훨씬 더 재미있었다. 과거 시제죠. 그래서 the movie was 훨씬 더, 그래서 much 비교급이니까 more interesting. than the book. 그다음에 6번. 셋 중에서 이 의자가 가장 편하다. 가장이니까 최상급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this chair is the most comfortable. 가장 편안하대요. 그 중에서 of the three. 그래서 뒤에 복수명사가 나와서 전체적 of 쓰고. 자, 우리 그러면 풀이 한번 풀이 해볼게. C번에서 틀린 거 있어요? 4번은 뭐 때문에 틀렸을까? Then. 비교급 할 때는 짝꿍 된장. 또? 뭐, D번에서는 좀 틀렸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뭐지? 틀렸을 것 같아. 2번, 3번, 5번. 예슬이는? 2번, 3번, 5번. 예슬이는 뭐? 2번은, 지훈 어떻게 적었어? 그녀의 오빠만큼은 설 들어가야 돼. 3번은 지호야. 더. 아껴, 더. 맞아. 뻘을 틀렸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5번은 지호는? 그, 이즈라고 했어. 아, 시제. 예슬이는? 이즈라고 했어요. 한글에 있었다. 과거라서 워즈로 바꾸신 거. 다른 건 다 맞았어. 그래서 우리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세징도 안 나가고 앞에 비교급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 복습하고 그 다음에 숙제는 단어 마무리 그런 거 이제 할 거거든. 그럼 다 같이 책 몇 페이지 펴면 70페이지. 얘들아 필기할 필요 없이 복습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 자,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형용사,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부사,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비교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요 비교급보다 더 중요한 게 형용사랑 부사 요거 두 개 나중에 비교하면 되게 많이 나온 거지. 자,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형용사는 누구를 꾸며준다고 했어. 딱 한 명만 꾸며줄 수 있어. 누구 꾸며줄 수 있다 했지? 명사, 그렇지.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야. 자, 그러면 형용사는 명사의 앞에서 꾸며주게, 뒤에서 꾸며주게? 보통은? 그렇지, 보통은 앞에서. 그래서 tall boy, smart girl 이렇게 앞에서 꾸며주지. 그런데 명사가 어떠한 특정한 경우인 때는 뒤에서 꾸며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끝나는 명사였어? 기억나? 바디 원. 그렇지. 뭐뭐 띵, 뭐뭐 바디, 뭐뭐 원으로 끝나는 명사는 뒤에서 이렇게 꾸며준 거지. 잘했어. 이걸 보고 우리가 명사 수식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또 형용사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 보충해주는 역할도 했어요. 보어. 그래서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호도 있었고, 목적어가 어떤 상태인지 목적격 보호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여기선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 그러면 도대체 보어가 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he is tall 이라는 문장이에요. 자, 여기서 he is tall 세 개 중에 형용사는 뭐야? tall이다, 그치? 근데 여기 주변에 명사 뭐야 역시?
안 보여. 어, 분명히 형용사를 명사를 앞에서나 뒤에서 꾸며준다고 했는데 없으면 이번에 형용사가 잘못 쓰였네 가 아니라 여기는 이 형용사가 주어가 어떤지를 설명해주는 보어 역할을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사 짐쟁이 부사는 꾸며지니까 되게 많았죠. 뭐 있었지? 형용사도 꾸며줘. 부사, 자기는 똑같은 부사도 꾸며줘. 동사도 꾸며줘. 또 문장 전체도 꾸며줘. 그러니까 명사 빼고 나머지는 다 꾸며준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지. 그래서 부사는 형용사도 꾸며주고 명사 형용사도 꾸며주고 부사도 꾸며주고 동사도 꾸며주고 문장 전체도 꾸며주고 원인 역할을 했다. 해석은 보통 뭐뭐 하기라고 되는데 부사는 이거 꾸며주는 경우도 중요하지만 형태가 조금 중요했거든. 자, 기본적으로 ly가 붙는데 불규칙적인 애들이 있었어. hard 형용사, 그 다음에 힘들게는 영어로 힘들게 hard 똑같이. 근데 hard 리는 뭐였어? 거의 뭐뭐 않는 거. fast 빠른 형용사, 빠르게는 어떻게 했지? fast 똑같이 그렇지. fast 하고 fastly 같은 건 없다고. 이런 내용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부사는 또 뭐를 썼냐면 BD, 조디, 이라고 해서 빈도, 부사 얼마나 자주 만에 한 번씩 하는지 위치 잡는 거 빈도, 부사였었다. 그 다음에 비교급. 비교급은 똑같은 거 원급 두께가 똑같다고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가 뭐 더 좋다 크다 작다 비교하는 비교급. 그 다음에 영역 가장 제일 위에 있다 라는 초상급까지 세 가지가 있었고 원급은 형태가 as, 원급, as 이렇게 생겼다. 비교급은 비교급 나오고 뒤에 꼬리 항상 먼저 붙어야 돼. 비교하는 대상이 있으면 된. 최상급은 앞에 뭐 붙어가지고 더 붙어 적어주고 최상급 형태로 적으면 되는 게 지난 시간 볼 수 있습니다. 틀이 머릿속에서 들어가 있으면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거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면책 한번 볼게요. 70페이지 봅시다. 나는요 새 자전거를 사고 싶다라고 연작을 하죠. 그러면 I want 하고 그 다음에 사고 싶다 동사 buy 하고 여기서 물어보는 건 새 자전거를 어떻게 정리하라고 물어보는 건데 일단 새 자전거는 new bike인 것 같아. 근데 칸이 하나가 더 남아있어. 이 자리 뭐 들어가야 될까? 이게 일단 명사죠. bike 셀 수 있죠. 그러면 앞에 적어주는 거 a new bike. I want to buy a new bike. 그 다음에 이건 수량 형용사인데 어 잠깐 이것도 한번 복습하고 갈게요. 우리 약간의 라고 의미하는 거, 그 다음에 거의 뭐뭐가 없는 이라고 의미하는 거. 형용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 그러니까 뒤에 어떤 종류의 명사가 오는지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수량 형용사가 달랐는데 뒤에 만약에 셀 수 없는 명사가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가 오는 경우 쓰는 게 달랐어요. 기억날까? 셀 수 없는 명사에서 약간은 a little 그렇지. 뭐야 이거 뒤에 생겼어. a little.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는 a few. 근데 이번엔 부정적인 거야. 거의 없는 거네. little. 그 다음에 few. 요 표를 한 번만 외워놓으면 이제 계속 나오거든 얘들아. 수학 다섯 번만 발견하고 있어요. 그럼 이번부터 한번 보자. 내일은 눈이 거의 오지 않을 것이다 인데 우선은 일단 they will이 나와져 있고 빈 칸 하나, 둘, 셋 그리고 추마라 이렇게. 요거 무슨 동사 빈? 조동사. 조동사 뒤에는 무슨 형?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그치? 자, 비 거의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눈이 셀 수 있겨?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어. 그래서 will be
blue snow. 헷갈릴 수도 있거든. 왜냐면 스노우가 명사도 되고 눈이 오다는 동사도 돼.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눈이 온다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형용사를 쓰고 싶어서 여기서 스노우라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3번 볼게요. 3번. 그녀의 내 이름을 매우 크게 불렀다. 불렀다. 그러니까 동사는 과거 시제지. 그래서 히 불렀다. 코드. 다음에 나의 이름을 My name 매우 크게 Very good, very loudly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4번에서 6번은 지금 수술 한번 해볼게요. 모르겠으면 질문하시고 한번 불러볼게. 4번 day 보통이라는 빈도 부사가 들어갔죠. 그래서 bd, 조디, 일, 앞 그래서 일반 동사가 있기 때문에 순서는 day usually play badminton after lunch 이렇게. 그다음에 5번 이곳이 마을에서 가장 붐비는 이야. 크라우디드가 음절이 이음절이죠. 그치? 그래서 앞에는 most가 붙어있죠. the most crowded restaurant. 다음 6번 암벽 등반은 하이킹보다 더 위험하다. Rock climbing is more dangerous than hiking. 혹시 틀린 거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이거 조금 헷갈리거든. 그림을 볼게요. 주격급 혹은 최상급으로 문장을 완성하세요 라고 하고 주어진 단어는 두 번씩 필요할 경우 두 번씩 사용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림부터 먼저 볼게. 빨간 색깔 가방. 빨간 색깔 가방은 $30고 1kg. 분홍 색깔 가방은 좀 비싸 보이네. $70고 2kg. 이 핸드백은 뭐지? 비싸지? 이 핸드백, 파란 색깔 핸드백은 $100고 0.8kg. 그래서 가격이랑 무게랑 비교하는 게 나올 것 같은데 1번부터 볼게. 주어를 잘 찾아야 돼요. 기준이 더 배한테 빨간 색깔 가방이야. 빨간 색깔 가방은요 is suitcase보다 안에 big이나 small을 이용해서 장물을 하라고 하네. 자, 빨간 색깔 가방은 여기 한국어로는 carrier라고 하죠. suitcase보다 크기가 어때요? 작아요. 그러면 smaller 하고 비교하는 대상을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smaller than이 됩니다. 더 작습니다. 수트케이스보다. 그 다음 this backpack, 이 백팩은요 핸드백, 뒤에 나오는 핸드백보다 이번에는 big이랑 small 중에서 중에 하나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크기가 어때? 더 커요. 그럼 또 비교급으로 좋겠죠. bigger, g 중에 than 핸드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he bag, 핸드백은요 모든 것 중에 일단 overall이 힌트예요. overall 전체 중에서 어떻다 크기가 big이랑 small 중에서 굳이 적자면 가장
그렇지. 작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the smallest. 이렇게 들어가야 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러면 2번도 같이 해보고 3번은 스스로 한번 해볼게요. 2번. 팩트군요. 이번에는 형용사가 light랑 heavy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1번부터. 가방은 핸드백보다 무게가 더 어때? 무겁지. 1kg랑 0.8kg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무겁습니다. 라고 해서 heavier인데, 자, heavy가 자음 플러스 y로 끝나서 y를 i로 붙이고, your 된 heavier는 더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백팩, 가방은 수트케이스보다 무게가 1kg나 더 가볍다. 그지? 그래서 더 가볍습니다. lighter than. 이번에는 수트케이스는 1kg, 2kg, 0.8kg이기 때문에 가장 무겁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더 heaviest 이렇게 좋아요. 한 번은 혼자 한번 해볼까? 한 번? 이번에는 가격을 비교하고 있어. 수트케이스, 주어는 수트케이스입니다. 캐리어예요. 캐리어는 백팩보다 가격이 더 비싼데, 자, expensive, 품절이 3음절이 나옵니다. 그치?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갈 말은 more expensive than, 더 비쌉니다. 백팩보다. 자, 그다음 수트케이스는요, 이번에는 크기는 크지만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네. The suitcase is cheaper than. 더 저렴합니다. than 뒤에 거보다. 그 다음에 밑에 백팩, 핸드백은요. 그것 중에서 가장 비싸대요. 그래서 더 most expensive.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얘들아, 수요일에 결석했는 거 지금 블로그 올려놨거든. 그냥 이제 들어보고 숙제 한번 다 내기고 하세요. 그 다음에 빈도부사 합시다. 71페이지. 빈도부사라고 하면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적어주는 게 빈도부사였어. 그래서 밑에 보기에 보면 usually도 있고, never도 있고, always도 있고, sometimes도 있고. 근데 여기 체크된 게 매일 하는 건지, 자주 하는 건지, 전혀 안 하는 건지를 체크를 하는 거라서 밑에부터 한번 볼게요. 1번. 마이크는 with his brother, 위에 초록색깔에 있는 단어에서 찾으면 그러니까 그의 남동생이랑 함께 테니스를 일주일에 3번 정도 친대요. 자, 그러면 뭘까? Sometimes, 그렇지. Sometimes, 가끔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1번은 Sometimes 하고 주의해야 돼요.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S 붙여주기. Please, tennis. 그대로 잡죠. 이번에서 답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명사일 때 동사는 막 붙여주고 하나. 오케이. 잘했으니까 정답 한번 해볼게요. 지효, 2번의 정답은 뭘까? Usually watches TV. 그렇지. Usually watches TV. 할 때 watch 할 때 TV. ES. 이슬아, 3번의 정답은? 그렇지. Never takes a meal. 절대 낮잠 안 자게요. 4번은 always surfs the internet. 이렇게. 잘했어. 자, 그럼 밑에 맞으면 O, 틀리면 X 체크하는 건데 미리 힌트를 주자면 하나만 맞고 세 개는 틀렸어. 안 틀리는 게 왜 이렇게 맨날 많지? 자, 세 개가 틀렸고 나머지는 하나는 맞고 한번 고쳐 보고 보십시다. 맞춰보고. 이라고 돼 있네. 아, 이거 틀렸어요. 그치? 어선이 틀렸어. 나는 명사가 띵, 바디, 원으로 끝날 때는 형용사가 뒤로 빠지자 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drink something cold로 바꿔줘야 돼. Would you like to drink something cold? 이렇게. 그다음에 2번 조금 이상하게 생겼거든? 무기에? 근데 맞아요. 무기에 Today is a lot harder than yesterday 라고 해서 어라지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뭔가 이상한 것 같거든? 근데 우리 harder은 원래는 핫에서 이하를 붙은 비교급이라죠. 그러니까 비교급을 강조해줄 때는 다섯 가지 있었어요. 엄마 소바이 거기서 엄마 어를 담당하고 있는 얼라친 거죠. 멋지로 바꿨어요. 멋지로 바꿨어. 얼라테는 애고 멋지는 빠레들 아무거나도 생각났어요. 멋지가 좀 입에 있긴 하죠 지금. 그래서 이번에 맞는 문장. 그 다음에 3번, I agree, 동의해. By the way, 그런데, did you do well on the test today? 오늘 시험 잘 쳤어? Yes, I was able to solve the question easy. 제 3번에 잘못했는 게 있는데요. 나는 solve, 풀 수 있었어. 문제를 easy, 쉬운, 이렇게. 쉬운이 아니고 쉽게 풀었다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easy가 easily로 바뀌어줘야 돼요. 부사. 다음 4번 볼게요. Me too. 나도 그래. This test was it. 그 테스트 있잖아. 심지어 더 쉬웠어. 뒤에 than이 보이지? than이 있으면 비교급 형태로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as easy가 아니고 as is. 여기서 기분 심지어 맞는데 비교급이니까 훨씬을 왜 적어있죠? 비교급 강조라서. 그래서 as easy를 easier로 붙이면 됩니다. This test was even easier than the last one.